맑은 하늘과 밝은 햇살, 그냥 집안에만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요즘입니다. 어린 시절에는 이맘때 항상 부모님을 졸라서 공원에 놀러갔던 기억이 나는데요. 몸과 마음이 다 커버린 지금도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셀카로드, 저와 함께 공원으로 봄나들이 떠나볼까요?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'll see. 이 따뜻한 봄 기운에 동물들도 충곤증이 오나 봐요. 꾸벅꾸벅 졸고 있는 꽃사슴도 보이고, 또 목을 시원하게 축이고 있는 라마도 보이고, 동물이나 사람이나 봄을 즐기는 방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애기들이랑 낮잠 자나 봐. 안녕. 제가 별명이 예전에 수달이었거든요. 그래서 물개가 왠지 낯설지 않은 친구들 같아요. 눈이 번쩍 떠진다. 우와, 코끼리. 우와, 진짜 크다. 진짜 어렸을 적에는 코끼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코끼리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인 것 같아요. 와, 진짜 커요. 코끼리 코가 거의 제 팔 정도 되는 것 같고.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찾아오던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 아기를 데리고 또 이렇게 찾아오니까 기분이 새롭고요. 뭐 변화 없이 오면 편안하고 해서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달성공원은 정말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시기도 하고, 또 연인들은 같이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, 저처럼 이렇게 혼자 온 사람들은 이렇게 파란 잔디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듣고 햇빛도 만끽하고. 누구나 한 번쯤은 달성공원에 얽힌 추억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주말에는 가족, 친구, 연인들과 함께 추억도 되살릴 겸 여유를 즐기러 달성공원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?